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로 인해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눈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 이 군수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며 엉터리 심사를 벌인 정읍 씨가 감사에 적발됐는데 뒤따른 처벌은 고작 훈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 1차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의학, 보건 계열을 제외한 대부분 학과에서 모집 정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엔 큰 혼잡을 빚었고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줄을 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눈도 더 오고 한파특보까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출근길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길게 꼬리를 문 차량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도로에 갇혔습니다. 차도 지금 이 시간이 원래 뚫릴 시간인데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꼼짝없이 지각하게 된 시민들은 애가 탑니다. 2차선 도로는 거의 지금 제설 작업이 안 된 상태라 많이 미끄럽고 정체가 많이 되는 상태예요. 전라북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임실 9, 진안 7.5, 전주 5cm 등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종일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되풀이하는 사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주시 용정동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눈길에 넘어지면서 화학물질 15,000리터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순천 완주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길을 가로막아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또 1톤 트럭이 초등학교 통학버스와 충돌하는 등 전북에서만 160여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과 부안 등 서해안 5개 노선의 연안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지리산 정령치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모레까지 5에서 15cm, 많은 곳은 20cm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레 아침 무주의 수온주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찰이 무주해안 추모공원에 유골이 방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출된 유골이 수만 개에 이릅니다. 무연고자 유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내부, 파란 플라스틱 박스가 줄지어 쌓여 있고 수많은 포대자루가 눈에 띕니다. 안에 담긴 건 사람 유골입니다. 무주군 적상면의 한 추모공원 관계자가 지난 6일에 발견한 참상입니다.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깍두기로 잘라서 또 문을 여는 순간에 열어보니까 황당했죠. 연고가 없는 망자들의 유골로 추정되는데 추모공원 내 컨테이너 박스 2개 동과 무허가 콘크리트 건축물 2곳 등 모두 4곳에 방치된 유골은 무려 3만 6천여 개에 달합니다. 수만 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어볼 수는 없고 그런 숫자를 환경 상태도 안 좋고 공기나 이런 것이 사진 찍고 나오는 것만 해도 힘들게 사진 찍고 나왔어요. 과거 추모공원 측이 국책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들을 비용을 받고 수습한 뒤 화장하지 않은 채 흉물스레에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추모공원 관리인 등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JTV 뉴스 오정은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식사자리에서 재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이 군수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쯤 이항로 진안군수를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21일 한 모임의 송년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재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의 식사비를 누가 계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군수 측에서 식사비를 계산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군수는 당시 모임에 참석한 30여 명이 회비를 걷어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름철하고 12월 연말에는 그렇게 부부 동반해서 그렇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요즘은 회비를 2만 원씩 내서 그렇게 하고. 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 씨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영털이 심사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는 감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처벌은 고의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만한 수준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정읍 씨는 지난 2013년과 15년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감사를 벌인 결과 엉터리 채용 심사로 두 명의 합격자가 뒤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훈계는 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식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진 제한 같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돼 처벌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훈계 받아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감사를 벌인 전라북도는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구제 같은 처분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벌 줄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해 줄 사람은 구제 최대한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이제 사후 대책이 좀 더 보완되어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취업 준비생들을 울리는 가운데 지자체의 허술한 채용 행정과 미약한 처벌에 취업 준비생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 1차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의학 보건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학과에서 모집 정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425명의 서남대 편입생을 모집한 원광대는 370명만이 지원해 평균 0.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345명을 모집한 의대는 140명이 지원했고 학생 반발이 심한 간호학과는 206명이 지원했습니다. 전주대는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 계열에만 편입학 학생이 몰렸을 뿐 나머지 학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대학교도 간호학부만 모집 정원보다 많은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871명을 모집한 군산대는 34명만이 지원해 0.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우석대도 181명 모집에 26명만이 지원을 마쳤습니다. 의대와 한국음악과에서만 편입생을 모집한 전북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내일 1차 원서 접수를 마감합니다. 도내 대학의 편입학 경쟁률이 낮은 것은 서남대 아산 캠퍼스 재학생들이 충청권 대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일부 대학에서 서남대생 편입학을 놓고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폐쇄된 3개 대학교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률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서남대 재학생 특별 편입학 대상자는 1,893명이며 전북과 충청권 등 32개 대학이 편입학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대생 특별 편입학 2차 모집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의 새해 계획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문화특별시 지정과 원도심의 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전주시 편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는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원도심 330만 제곱미터를 아시아 문화 심장터로 조성해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전라가명 복원사업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전주문화특별시, 이게 이제 전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비전인데 이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문화특별시를 만들 만한 이 구도심 100만 평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낙후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에는 올해 더욱 속도가 붙습니다. 전주의 미래유산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전주형 도시재생 사업이 원도심에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0개의 공동체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사회적 경제가 꽃피우는 게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는 일과 더불어서 이 도심의 공동체를 씨앗을 전체 다 뿌리는 일들이 올해 중요한 사업으로 좀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전주 역사 신축, 전주 교도소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탄소국가산업단지의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또 탄소와 드론을 결합한 드론 축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레저 스포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두고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3일 익명의 제보자가 연구원에서 지난 2010년에 낸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2008년 제주연구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표절했다고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두 보고서의 유사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문장의 5% 정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표절로 간주하긴 어렵지만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천 기업을 일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천 기업을 선정하면서 모 중소기업을 공모가 아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의 부탁을 받아 포함시켰습니다. 전북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새해에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뿌리 깊은 적폐가 남아있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14살 B양을 새만금 방조제로 유인해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임실 9, 진안 7, 전주 5cm 등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5에서 최고 20cm까지 내리겠습니다. 김제와 부안 등 서해안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매우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